안녕하세요, 한비TV 한빛입니다. 오늘 또 한번 가슴 운동을 한번 해볼 건데요. 오늘은 조금 어제보다 작게 잡아가지고 올려주겠습니다. 작게 잡으면 훨씬 더 각이 더 져주니까요. 더 좋을 거예요. 네. 이렇게. 오늘 여기 잡죠? 여기를 잘못 봤는데. 좀 짧게 잡힐수록 훨씬 더 여기 각이 지기 때문에. 잘안 보이네요. 약간 내릴까요? 네. 오늘 여기 잡아볼까요?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. 들고서 내리면서 숨을 들이고 질리면서 내쉬고. 네, 짧게 잡으니까 확실히 더 힘드네요. 땀도 질끈 나려고 하고, 네, 확실히 더 힘듭니다. 갑자기 피곤함이 딱 몰려와요. 너무 힘들어서 그런지 두 세트 그래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가슴 쪽 운동이니까 가슴 쪽에 더 훨씬 힘을 많이 주면 더 좋죠. 아, 약간 위에서 아래로 윗가슴을 좀 해볼게요. 그러면 벤치를 살짝 내려줘야죠. 벤치 밑에 보시면은 이런 핀이 있습니다. 핀을 빼가지고 약간 인클라인이라고 하나요? 하여튼 약간 윗가슴을 하면 되는데요. 벤치를 경사지게, 경사지게요. 이쪽은 경사지게 내려주면은 가슴의 위쪽을 하실 수 있겠죠. 이어서 가슴 위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. 네, 이제 한 세트 남았는데요. 확실히 땀나네요. 하고 바로 씻어야겠어요. 마지막 세트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윗가슴에 더 힘을 받아주시면 돼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. 오늘은 윗가슴을 좀 해봤는데요. 확실히 운동이 됩니다. 네, 여기까지 한비TV였고요. 저희 채널 구독, 시청 꼭 많이 해주세요. 운동 쪽으로 관심 있는 분들은 또 여기가 정보 쪽이라서 채널이요. 뭐 여러 가지 정보 쪽인데 이건 운동 정보이기 때문에 운동 정보를 좀 넣어드렸습니다. 네,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화이팅 하시고요. 올해는 잘 이루시기 바라겠습니다.
여기까지 MBTV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시간에 봬요.